사람의 부름에도 잘 달려오고 척척 잘 안기는 녀석들. 누가 이 아이들을 산에서 태어난 들깨로 보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족을 만나도 문제될 게 없겠어요. 지금도 산 어디를 누비고 있을 어미야. 애들은 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잘 살아야 돼. 실컷 놀고 교육도 받고 금세 꼬라떨어진 녀석들. 지금처럼만 잘 자라주면 된다. 그 야생성에서 이제 들깨에서 구출된 아기들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아이들 자체가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들이고 건강도 너무 건강해서 저희는 지금 걱정 없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입양을 생각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야생 들깨가 아닌 반려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7마리의 새끼 강아지들. 비록 어미와는 떨어졌지만 부디 어렵게 얻은 새로운 삶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설채연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귀엽지만 그래도 대형견인지라 마당이 넓고 마음이 넉넉한 분들이 이 친구들의 가족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어미와 같이 보존은 되지 못했지만 행동학적 문제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어미와 같이 보내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와 트레이너분들이 사회화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이 친구들을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의 입양문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현재 새끼 강아지들은 사회화 교육은 물론 너무도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꼭이요!